안녕하세요. 오늘은 웅천 성내 웅천 읍성을 왔습니다. 구보시장 버섯 정장에서 1009번을 타고 그 동방물류센터 하차해 가지고 다시 부영 13단지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여기 웅천 성내 웅천 고등학교 앞까지 2시간 27분 소요됐습니다. 부영 아파트에서는 25분 소요됐고요. 자, 여기 웅천 고등학교입니다. 자, 웅천 고등학교 해놨죠. 오늘 웅천 읍성을 갑니다. 제가 세 번째가 네 번째 방문입니다. 웅천 고등학교. 아마 이거 웅천 중학교하고 웅천 고등학교가 같은 그 계열사 아닐까? 조국 아버지. 응? 봄내 유치원. 웅천 고등학교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응?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자, 저기 웅천 읍성에 성벽이 보이죠? 이 성벽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이름 모르기 때문에 여기 먼저 들은 거야. 근데 교육의 성각자 주기호 선생 공적비 아주 뭐 독립운동하고 그랬죠. 웅천 초등학교 설립자라 그러네. 목사님은 또 유명한 분 계시죠. 또 뭐 백나무인지 엄청 큽니다. 느티나무네. 270년 정도 됐네. 아, 딱 미퉁지가 막 엄청납니다. 웅천 고등학교. 자, 저 밖에 성벽을 한번 따라가지고 돌아볼게요. 자, 이리 가면 웅천 시장도 갑니다. 전에는 자전거 타고 올 때 한번 돌았는데. 저는 구포시장에서 여기까지 한 3시간 잡았거든요. 대중교통으로. 2시간 반 정도 걸리네. 갈 때도 그럴 거 아니야. 주기호 승신하길래 주기철 목사님. 어? 유명하신 분이죠. 나중에 갈 때 여기서 타야 되나? 응? 이 웅천 업성이 규모가 상당하던데, 이거 돌아주겠나? 오늘 이거, 웅천 외선까지 가면 대박인데. 자, 주변 산세가 이렇습니다. 이 성벽이 이렇게. 이 완벽합니다. 이 성벽이 잘 해놨어요. 아, 이 해자가 보이죠? 이 해자입니다. 복원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는 해놔야 돼. 얼마나 멋있노? 저기 아파트 뒤에 보이는 산 저기가 웅천 외성이거든요. 저기 가지겠나. 여기 뱀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저 바위, 응? 저 성벽 사이로. 자, 수구, 저기 수구입니다. 수구. 자, 여기 수구죠. 응? 수구. 수구가 동북벽에 한 개, 남벽벽에 한 개, 두 개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네요. 현재의 웅천 초등학교가 과거의 객사였답니다. 예. 자, 여기가 웅천 읍성의 치성. 치성이 총 6개네. 예. 이거는 동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축조된 적대랍니다. 예.
해자가 쭉 이래. 자전거가 없으니까 편한 점도 있고, 없으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러네. 지금 웅천 고등학교에서 성벽을 따라 쭉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와이리 애끝이 좋은지 모르겠어. 봐도 봐도 좋네. 자, 해자에 대한 이 설명이 있죠. 자, 저기는 다리를 피었다가 세워가지고, 저기 오면은 저기 세우고 그러구나. 건너지 못하게. 자, 안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동북지 이렇게 났네. 동북지. 옹성. 반 원형으로, 편문식으로. 네, 자전거 타고 다 살았는데. 힘들었습니다. 견용문. 바로 마을입니다. 아주 실하게 축조를 했어. 이게 이제 성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은 이리 우체국이 문이 반깁니다. 행복을 살다. 이렇게 동문로. 자, 여기 동문로거든요. 동문로에서 성벽을 저 웅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성벽을 따라 왔죠. 저기 지성이고, 이게 동문로고요. 이게 견용문입니다. 그리고 이 읍성 안에 마을이 되겠죠. 읍성 안에 마을. 여기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저기 부산에서 용원에서 진해 쪽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죠. 저기 흔하게 보이고, 저기 아파트 뒤에가 바로 웅천 외성이 있습니다. 오늘 저기까지 가지란가 모르겠네.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뺑 돌거든. 저기 저쪽에서도 내가 확인했는데, 아, 그래 가실라나? 석환. 돌 탄하는 거야. 돌로 이제 쌓아가지고 저걸 타격한다 이 말이죠. 석환. 뭐 이런 돌이겠죠. 이런 돌을 날리가지고. 자, 성벽 외곽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진해 해양공원 4.9km 1시간 14분 주기철 목사 기념관 0.1 2분 소요. 이거는 저 도보입니다. 이렇게 6곳으로 걸어가는 건데, 그러면 하지 뭐. 자, 연대 책임을 믿기가 자기 서명날을 한 거지. 제 1코스. 자, 웅천 읍성에 대해서 내 얘기 있죠. 둘레길. 예정. 의성포구. 이렇습니다.
응천 빙고지 빙 얼음 빙자 아니가 여기 매다 볼 것이 이래 많습니다. 세종 16년 1434년 산 오래됐죠. 이 외국가 문제라. 제포회관, 제포회관이 어디야? 제포가 운동해서 사람 어디? 제포가 여기네. 응천 없어. 동남치 운무. 1km를 이동하였으며 4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동남치성 여기도 명문석이 이렇게 있네요. 연대체계를 묶게 해가지고 아, 저기 가지겠나? 저기가 외숭이 있는 데인데. 자, 여기서 복원이 안 되고, 여기서 끝이 났네요. 응? 여기가 끝이 났어.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계속 이 성벽이라는 이야기지. 여기가 지금 성벽 아닙니다. 웅천시장 491장. 491장 웅천시장 웅천동 복지에 가이라. 웅천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저희가 동문이죠. 동문에서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지금 내 쪽으로 가는데 이쪽에도 성벽이 있더라고요. 저 서남빛 교회 옆으로 성벽이 있는 거를 저번에 자전거 타고 확인했거든. 아, 소나무가 흐리죠. 자, 여기 성벽이 이렇게 있더라고. 자, 이게 이렇게 성벽입니다, 이게. 이 성벽이라. 이 성벽이 끊긴 거죠, 이렇게. 자, 여기 성벽입니다, 지금. 자, 지금 성문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좀 성벽 따라 쭉 가는 거죠. 저기 이렇게. 이건 옛날에 그대로 있는 거다. 12절에 있는데, 복원 또 못 했을 거 아니야. 여기 성벽이 이렇게, 응. 아, 여기도 이렇게 길을 또 내네. 자, 성벽이 이렇게, 응.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거는 오래된 거다. 옛날 그대로다, 옛날 그대로. 이거는 손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규모가 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한번 보세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응? 지금 성벽이 밖으로 내 도고 있는데, 여기 성벽이라 이게. 그래서 성터 정키라죠. 응? 성터라 말이죠. 저 성인대문 집 뒤가. 자, 저, 웅천 고등학교에서 동쪽으로 해서 동문지로 돌고, 견용문을 들어갔다가 다시 성벽을 따라 남쪽으로 뺑 돌아가지고 여기서 다시 남쪽으로 확인해가지고 보고 다시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그래 보라 하면은 이 성벽에 둘러를 갔다 한번 보려고 그러거든요. 저 웅천고등학교 이 벽 있죠? 응? 여기가, 여기가 성벽이라 쭉. 그러면은 최소한 2km는 조금 넘겠는데? 2km. 2km 내에 내지 2km 좀 더 넣는 건가, 그래도 되겠다. 여기도 성벽이거든요, 여기도. 여기도 파출소가 있네. 진해경찰서 웅천치안센터. 자, 저기가 웅천. 여기 참 그거지. 여기 담벼락이지. 자, 웅천 읍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마 요 웅천 치안센터란 저기서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이어지겠죠. 요렇게 웅천 빙고지가 1.7km. 와이 멀다야. 웅천 빙고지 정말 석빙고죠. 1.7km 너무 멀다 해서 보기. 자, 한 바퀴 뺑 돌아봤거든요. 2km 안팎. 자, 여기 원점 회귀했거든요. 아까 버스 정류장 2km 안팎이네. 자, 용원 읍성을 돌고 여기 호반 베르디움 리젠시블란트. 아, 또 어렵다. 그 참 어순이 국산말 없으지 왜 이래. 자, 여기 하차를 했습니다. 하차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웅천 외성을 갑니다. 저기 보이는 산인데, 네. 저기 보이는 산이 지금 낮은 산이 아니고 높은 산이거든요. 좌측으로, 예. 네. 학교네. 웅천 읍성을 한 바퀴 돌아온 결과 약 2km. 네. 약 2km. 뭐, 문에는 3,400척이라고 나오는데, 뭐, 그, 30cm 곱하면 되나요? 응? 그러면 되는 기가. 한 척이 30점 뭐, 3cm 되나? 하여튼, 약 2km다. 자, 그걸 돌고, 웅천 고등학교에서 330번 버스를 타고, 이곳, 사도마을입니다. 이거, 사도마을. 응? 사도마을에 하차해가지고, 웅천 외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외성도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됩니다. 근데 영상이 없어진 관계로 다시 만들러 갑니다. 여기 우리 낚시 다닐 때요, 20년 전이지. 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이 보세요, 완전 아파트 빌딩에 이뤘어. 이야, 이럴지 어떻게 알았겠어. 참 상전벽해입니다. 자, 예전에 웅천 고등학교는 그 웅천 읍성의 객사입니다. 객사. 그 지금은 이렇게 웅천 초등학교가 사도마을로 이전을 했습니다. 왜냐?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가 많으니까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전한 겁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은 이리 가면 교회가 놉니다. 교회 건물을 지나가지고 돌아가면은 산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이가. 여기도 버스가 많이 들어옵니다. 막 가는 거는 걱정 없어. 아니나 다를까, 저기 교회가 있지요. 교회 뒤로, 응?
저 뒤로 난 게 웅천교 있죠. 저 뒤로 난 길을 따라서 저 올라가면 되는데 저기 남산입니다. 이게 남산. 예. 이게 웅천호였습니다. 웅천호였습니다. 여기가 웅천초등학교. 자, 이전을 했죠. 웅천에서. 자, 여기는 사도마을이고요. 자, 이게 현재가 얼마 안 됩니다. 불과 2014년에 끝났거든요. 7년밖에 안 됐어. 7-8년. 자, 여기 낚시 많이 오는데 사도마을. 우리가 사도마을이라 그랬거든. 여러분들, 이거 웅천 외성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웅천 외성이 아파트는 다 막았습니다. 매립을 해가지고. 예. 제가 딱 정박하듯이 좋게 만들었다는데 감회가 새롭네. 동천 사교 해놨네. 이 웅천교회가 주기철 목사하고 주기호성생 형제분이죠. 그 5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41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택지 정리했었고 웅천교회 달랑에 있었거든. 자, 순교자 주기철 목사 해놨죠. 기념비 해놨죠. 자, 주기철 목사 성지 순례길 해놨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저는 웅천교회는 주기철 목사 출신교회입니다 해놨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웅천회성 해놨죠. 웅천회성은 자 반대편 교회 뒤로 이렇게 갑니다. 에허, 여기 또 막 에어컨도 준비 다 했네. 전에 없었거든. 이야, 참 상전벽해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자, 여기부터는 줄기차기 어필입니다. 전에도 자전거 타고 저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웅천교회에서 이렇게 임도로 이렇게 올라오는 길입니다. 아주 한참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록선은 그렇게 안 많지 싶어요. 참 옛날 선조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전에 자전거 탈 때는 이렇게 뺑뺑뺑 돌아갔지만은 오늘 자전거 없으니까 이렇게 좀 질러갑니다. 자, 화장실 하면 엄청 활성 해놨죠. 이렇게 운동시설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야 이거. 이 바다는 매립 다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너무 많이 매립하는 거 아닌가? 자, 이 길로 가죠. 푸른 건 없습니다. 아이, 쉬었다 가자. 쉬었다 가자. 자, 이거 외성 있는 저 남산, 저기 남산이거든요. 해발 184m라. 예. 여기도 배미추를 많이 하는가 봐. 아, 힘들어. 막걸리를 반통 마시고 사후자 올라갑니다.
전에는 이 표지판도 사실 뭐 한 입구에는 아예 없었고 어디다 한 개 있었는데 지금은 맛이 안 났네.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 무너져야 돼. 역사적으로 후손들하고. 참 비오는 날 이거 이렇게 오는 날은 산행하기 참 좋네. 먼지도 하나 안 나고 오늘 뭐 비가 온다 해서 장화를 신고 왔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대나무가 있지요. 이 산에 대나무 있는 거는 화살 무기 만들려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심은 겁니다. 자, 임진왜란과 정유재난을 겪으면서 일본군들이 전라도 지역 포함해서 남해 안쪽에 30개 이상을 이 성벽, 저 외성을 지었거든요. 이놈들 참 하게 저거 했겠나. 우리나라 뭐 노동력을 했겠지. 여기 웅천 외성이 아마 탑 5반을 들걸요. 규모적으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이 돌아보면은. 자, 이제부터 성이 나타나죠. 한번 자서 흔적을 훑어볼게요. 이 부끄러운 역사지만은 알 거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축조 방식은 비스듬하게 올라가죠. 자, 여기는 끊어져가지고 정산로가 됐는데 이거는 손댄 게 아닙니다. 그대로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흔적도 그대로 남아있고. 최소한 이 외성이 429년 됐습니다. 임진왜란 그랬다 하면은 자게 429년 430년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제일 가까운 외성이 안골포 외성입니다. 그리고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은 가락의 죽도 외성이 있죠. 그리고 추촌의 농수 외성이 있고 낙동강 쪽으로 가다 보면은 후포 외성이 있고 그 다음에 호포 외성 그 다음에 정산 외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와 이거 흘러내렸네. 위험하다. 그래도 이거 보존이 사람이 많이 안 다녔으니까 완벽합니다. 이 거구의 돌들을 이게 옮겼다고 생각해봐요. 430년 전에 이 장비가 어디 있었노? 대단하죠. 응?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거는 뭐 네 번째인가 올랐는데 보세요. 그대로 있잖아. 하나도 원해 안 변했어. 여기도 지금 소나무가 있어 그렇지 뭔가 주둔했을 것 같죠. 얘놈들은 1환, 2환, 3환 해가지고 천수각 자리, 지휘소까지 지휘소는 맨 꼭대기겠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더라고. 규모가 엄청납니다. 엄청나. 자, 여기도 뭔가가 그 물이 주둔할 수 그렇죠. 충분히 걸어 남지 뭐. 자, 저 위에가 아마 이란 지대가 되겠죠. 지휘소, 천수각 자리. 규모가 상당합니다. 최소한 430년 됐다. 이 흔적이.
자, 이 방면이 바다 방면이거든. 바다 방면에도 엄청나게 쏴놨더라고. 자, 여기로 가면은 바다 쪽으로 보일 겁니다. 자, 여기에 저 웅천 외성에는 이거 축조할 당시에 청량을 해가지고 했답니다. 정확하게. 근데 그게 지금 고정으로 밝혀지다고 문에 나와 있네요. 대충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나는 그때 너무 완벽해. 자, 이 자리가 아마 첨수각 자리 입니다. 네, 제일 높은 지휘하는 자리. 자, 여기도 뭔가 주둔했겠죠. 자, 이 바다로 이어지는 성벽입니다. 여기 제 밑에까지. 그렇지, 1km 가까이 안 되겠어요, 이거. 응? 지금 매립했지만은 상당히 길게 이거 쌓아놨 거라. 그래, 대고도 남지. 대단하죠. 그 당시에 나무가 어디 있었구나만 흔했겠지. 자, 여기가 청수각 자리입니다, 분명히. 아이고, 세월아, 내월아, 참. 어째 이래 좋은 거를 뺏기가지고. 진짜 뻔바닥이돼요. 이래 안 되려 그러면은,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최소한 430년 됐다니까? 외군이 장기전에 대비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 30개 성 가운데 하나랍니다. 40개 된다 그러던데. 바다 쪽으로 톡 튀어나와 있고, 이거. 바다 쪽으로, 예, 예. 저겁니다, 저거. 바다 쪽으로 톡 튀어나와 있고, 북쪽으로는 웅푸만 끼고 있고, 예. 외군이 수백 척 함선을 정박시키려 했답니다. 했지, 당연하, 이래야 되는데, 응? 수만 척도 하겠다. 앙골포 가득도, 그제도, 등에 주둔하고 있던 애군과도 연락을 하고, 그랬답니다. 아주 지리진 요충지라고. 회장, 고니시 유키나가, 일마가 대단한 놈 같아. 임가나 성에는 고니시 유키나라가 하는 예장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이보세요. 제 1각, 2각 이렇게 1환, 2환, 3환 이런 식으로. 현재는 산등성이 산에서 약 1800m 1km 되네. 그러니까 남산 외성이라고 불린답니다. 그런데 남산에서 자는 웅천에서 그래. 여기가 남산이거든. 괜찮아서 대기 꽂으나 마요. 자, 이 삼각점. 예. 국가 청량이 아주 뭐, 응? 중요하죠. 이런 거는 혼내면 안 됩니다. 이. 규모가 엄청나다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응?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다고. 얼마나 큽니까, 규모가. 엄청난 규모지. 자, 저 뒤에 있는 게 연도, 앞에 있는 게 수도, 이렇습니다. 자, 저기 다 섬인데 지금은 육지가 되어버렸어요. 예. 육지가 되고. 저 수도 저기도, 제부 횟집이 유명합니다. 이렇게 막히가지고, 참, 자연재해가 일라 하지. 너무 막히는 것 같아. 이제 집에 갈 일이 남았네요. 또 버스가 딱 맞아 떨어지면 좋는데, 아이, 뭐, 한 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어쩌겠나, 기다려야지. 지방 기념물 제 79호. 자, 선조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뭐, 너가 축제했겠나, 대. 응? 조선인들 고열 빠르겠지.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요.
변도야, 수도야, 간다, 안녕. 이 성벽 보셔요, 성벽. 1km는 안 되겠나, 1km. 저 멉니다, 지금 밑에까지. 자전거가 없으니까 편하고도 수룩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도 응? 요즘 말하면 군대 막사가 있었겠죠. 충분하게 응? 주둔하고도 얼마나 주둔하겠나 이게. 이놈들은 또 밀어붙이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 뭐 정사각형 이런 게 아니라. 응? 저 서생포 외성 가면은 참 정비를 잘 해놨어요. 내가 이 좋아서 도는 게 아니고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응? 역사를 알아야 돼. 서민턴들 어디 뭐 성벽이 없겠나 돼. 규모가 엄청나다니까요. 이 돌을 다 어디서 가져오겠어 이거. 바다에서 가져왔지. 이거 운반하려고 그래봐요 이거. 다 목도로에서 낀데 장비가 어딨노 그 당시에. 기술이 대단해요. 그나저나 버스가 맞아 떨어질라나 모르겠다. 이제는 또 오겠나. 이제는 이제 안 올란다. 몇 번째 왔나? 네 번째가 이거 뭐죠 이거. 여러분들 근성이 오래 근성이 했다가 해가지고. 우리나라 성곽은 거의 직벽이군요, 직벽. 근데 이게 후기로 가면서 우리나라도 성이 약간 기울어 짓다 그러더라고. 요거를 조금 모방한 것 같아. 초기에는 안 그랬는데, 후기로 넘어가면서 성이 약간 빼딱해져서 우리나라도. 여기 외성에서 저 웅천 읍성까지 뭐 직선거리 해봐야 일찍 한 5, 6km 밖에 안됩니다. 응? 그거 다 지배를 받았을 거 아니야. 애들 말로 참 쪽팔린다. 자 이제 하산합니다. 지금 웅천 읍성은 웅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북으로 쭉 뻗어가 있거든요 현재. 근데 웅천 읍성지는 예전에 이 웅천 외성 밑에 이 저 웅천 교회에 있는 그 주위가 읍성지라 예. 그렇게 지도에도 표기가 되어 있네. 여기가 일단 웅천 읍성지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의 흔적이 있겠나? 개발이 다 돼버렸는데. 구포시장에서 웅천 읍성까지 오는데 약 2시간 반. 또 가는데 2시간 반. 정상적으로 봤을 때. 그럼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이
5시간이라. 그래, 시간 다 보내고 그러네. 실질적으로 걷고 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내가 버스를 많이 타서 그렇지. 자, 웅천교회 앞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일대가 다 웅천 업성지라,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흔적이 없겠지만은, 이 밑에까지 다 그렇겠죠. 자, 일대가 다 업성지라고 보면 됩니다. 예, 업성지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차가죠, 봉고트럭. 저리로 가지고 우리 사도마리에 낚시만 했습니다. 자, 웅천 교회에서 웅천 외선까지 올라가는 데는 먹고 쉬면서 놀고 올라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다고 보고, 내려오는 거는 35분 걸리네. 약 1.2km 지점 요거지. 저 버스 타는 데까지 한 1.3km나 4km 되겠죠. 그래도 힘이 드네 나는. 어째라 아파트를 많이 들었었노. 그때 낚시 다닐 때게 밑값 좀 아껴가지고 좀 사놓지. 에이 바보야, 씨. 에이 바보야, 바보야. 자, 동천 사거리를 또 건넵니다. 버스 아까 내린 데까지 원점 회귀하는 거지요. 여기서 제일 빠른 길은 아까 처음 내렸던 동방 물류센터, 거기 가서 천구문 타는 게 제일 빠릅니다. 예. 지금 시간에 3시 40분, 4시에 타지겠나? 2시간 반 넘으면 6시간 반, 7시 되겠는데? 저거는 아니네. 700 몇 번 타야 되는데? 덕수궁 돌담길이 아니고, 웅천 초등학교 돌담길입니다. 오늘 어쨌든 웅천 업성도 보고, 리마인드지만은 웅천 외성도 보고, 오늘 목적한 바 다 이뤘습니다. 비도 간간이 뿌리고 이래서 뭐 사냥에는 아주 좋았어요. 먼지도 안 나고. 자, 지금은 그 구포로 가는 길인데 역시나 버스를 두 번은 타야 됩니다. 최소 웅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자, 괴정제덕, 해안로 사도, 여기가 사도거든, 사도마리거든. 예. 우리가 옛날에 낚시 다닐 때 사또 사또 이랬다고. 막 안전하게 요령 안 부리고 아까 내린 데서 그대로 탈랍니다. 괜히 요령 부려봐야, 응? 손해본다고. 자, 온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내린 방향이 바로 용운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타면 돼. 자, 드디어 버스 정장 왔습니다. 아이고, 18분 18분 같으면 괜찮다. 괜찮네. 18분 같으면 뭐. 아, 이름 어려워요. 호반 베르디움 이젠 시빌란트. 아, 참 어렵다. 자, 여기 호반 베르디움 이젠 시빌란트 에서 저 웅천 외성까지 3점 왕복했습니다. 3.9km. 응? 1시간 50분에서 2시간 소요되게 안되네. 330번 버스 갈만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웅천 업성과 웅천 외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요 주위가 옛날에 웅천 업성지였습니다. 자, 저 버스를 타고 돌아와야 되겠네. 저걸 타고 아까 원점 회귀를 하겠습니다. 예, 끝낼게요.